안녕하세요. 수원 영통 베이비 플러스의 진석군입니다. 자, 오늘은 6월 프로모션 편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지난 5월 달에는 중간중간에 들어오는 긴급한 프로모션들을 짤막짤막하게 업로드 해봤는데 이번에는 6월 한 달간 진행될 프로모션들 중에서 좀 중요한 것들 혹은 저번에도 계속되는 품절 현황이라던가 혹은 짜잘한 유아용품이라도 좀 새로운 소식이 있는 것들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계속해서 이번 6월에도 프로모션이 변동되거나 새로 추가되는 게 있으면 업로드를 할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구독해 놓으신다면 유아용품에 관해서 새로운 프로모션이나 소식들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꼭 구독 부탁드리고, 사실 이번 달도 되게 중요한 게 지금 당장 출산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아니라 가을, 추석까지도 좀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소식들이 있으니까 집중해서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모차 카시트에 들어간 프로모션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도 업로드했지만 에피카 듀오 프로모션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5월에 에피카 듀오를 구매해주시면 잉글렛이나 퀴드, 휴대용 유모차가 나가는 대박 프로모션을 진행했다가 너무 뜨거운 상황에 힘입어서 중간에 먼저 종료가 됐는데요. 이번에도 6월에 다시 프로모션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번 달에도 중간에 끝날 수 있으니까 꼭 주의해 주시고, 참고로 일부 컬러들 중에 품절인 컬러 있습니다. 잉글렛이나 역시 이탈리아 직생산을 하는 프리미엄 브랜드이다 보니까 품절인 컬러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해서 봐주시고요. 이번에는 잉글렛이나 퀴드 색상을 자유롭진 못해도 어느 정도 메인 컬러 안에서는 고를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디럭스 유모차 보고 계셨다면 주의 깊게 봐주셔야겠죠. 두 번째는 이지워커 합의 오르빗 G5 두 유모차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프로모션입니다. 이 두 유모차는 우리나라 세피앙몰이라는 회사의 관리를 받고 있는 회사죠. 이 두 브랜드의 유모차를 구매해 주시고 후기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면은 미니버기 엑스스몰 기내발림 유모차가 사은품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후기 이벤트고요. 절대로 그냥 나가는 사은품이 아니라 후기 이벤트를 참여해주시면 나가는 사은품인데, 저희가 4월달 프로모션에서도 언급드린 바 있죠. 오르빗에서 저번에 한번 배신의 사은품을 한 적이 있는데 저희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이번에는 이지워커 합의2 디럭스 유모차와 오르빗 유모차를 구매해주시는 분들 중에서 후기 이벤트에 참여해주시면 미니모기 엑스스몰 XS 모델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6월 중에 하나여 진행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혹시 합의 모델과 오르빗 모델을 주의 깊게 보고 있었다면 이번 프로모션 놓치지 말아주세요. 그 프로모션 세 번째, 사이벡스 브랜드에 드디어 프로모션이 들어왔습니다. 앞선 긴급 프로모션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사이벡스 제로나가 가격 인하와 함께 사은품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체 사이벡스 브랜드 자체가 프로모션이 잘 안 들어가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 특히 제로나 Q 아이사이즈에 구매해주시면은 제로나 인레일 신생아 이너시트죠, 이게 추가가 되었는데요. 제로나 Q 아이사이즈가 구매량도 많은 만큼 다양한 후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당연히 고개 떨어진다는 후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고개가 떨어진 건 아이마다 자동차마다 너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화해서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신생아 인레일을 장착하시면 그게 좀 덜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좀 유럽 프리미엄 회전형 카시트를 좀 고민하고 있었다, 혹은 신생아 카시트를 고려하고 있다, 출산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면 제로나 이번 달 프로모션 꼭 놓치지 말고 검색 혹은 저희 매장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이벡스 내에서 두 번째로 제트픽스 플러스의 쿨시트 증정 행사가 이제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영통점은 저희가 다량으로 좀 매입을 미리 해놨던 재고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바로 이거 다음에 5월달 정산편이 업로드 될 건데요, 그 정산편에서도 저희가 말씀드리겠지만 제트픽스 플러스가 진짜 5월달에 지금 미친 듯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쿨시트가 남아있는 제트픽스의 재고가 한 달 판매량이 못 미치는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으로는 6월 안에는 저희 매장에 있는 쿨시트 사은품 재고도 끝이 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트픽스 플러스 고민하고 계셨다면 혹은 주니어 카시트 고민 중이셨다면 꼭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네 번째, 타보 베이직 트랩 유모차 구매해주시는 고객님들께 쿨시트 증정 사은품이 나가고 있습니다. 타보 베이직 트랩도 역시 아직도 너무나 잘 나가고 있는 휴대용 유모차인데요, 구매해주시면은 쿨시트가 사은품으로 나가고 있고요. 타보 베이직 트랩 말고 잉글렛이나 퀴드 구매해주시는 고객님들께 쿨시트 증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타보 베이직 트랩, 잉글렛이나 퀴드처럼 기내반 입형 휴대용 유모차를 알아보고 계셨다면 저희 매장으로 인스타그램, 전화문의 등등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프로모션은 아니고 유모차 카스트에서 좀 신제품들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하는데요. 요요 브랜드 저희가 계속해서 뭐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제 신제품이 출시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신제품 출시 완료되었고요. 구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매를 예약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구매해 주신 분들은 대략으로 한 6월 중순에서 말쯤에 직접 요요2 유모차를 수령할 걸로 보입니다. 저희 매장에 베이비젠 요요2 모델 진열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매장에 오시면은 베이비젠 요요2가 자세하게 어떻게 변화했는지, 어떻게 좀 달라졌는지, 다른 제품들과는 어떻게 다른지, 얼마나 좋은지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매장으로 꼭 찾아와 주시고, 유나 브랜드의 프라임이라는 회전형 카시트가 새로 출시했습니다. 원래 기존에 레블 플러스라는 회전형 카시트가 있었는데 더욱 업그레이드된 프라임 모델이 출시를 했고요. 물론 유나가 우리나라에서는 바운서 브랜드로 강력하게 좀 인식이 되어 있지만 카시트도 굉장히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이번 제품도 좀 눈여겨볼 만한 것 같고, 또 저희가 영상 올라간 유나 트리브 절충형 유모차의 캐리콧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짜잔! 이렇게 유나 브랜드 캐리콧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촬영한 다이치 엘리 캐리콧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절충형 유모차의 캐리콧을 사용하게 되면은 좀 더 업그레이드된 사양으로 유모차를 사용할 수 있는 건데, 트리브도 캐리콧이 상당히 좀 합리적인 가격에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절충형 유모차를 요즘 알아보고 계시다면 유나 트리브 캐리콧 알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뒤이어서 품절 현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게 프로모션 편인데 저희가 저번부터 품절이 좀 메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첫 번째 계속 말씀드리죠. 브라이텍스 카시트 브랜드 품절이 밀리는 중입니다. 특히 듀얼픽스 아이 사이즈는 6월에 한국에 들어오는 입고분은 모두 완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뒤이어 7, 8월 예약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가을 출산 예정이신 분들도 혹시 브라이텍스 카시트를 고려하고 계셨다면 꼭 지금 미리 구매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템포로 간다면 사실 7, 8월에도 소량으로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금방 9월, 10월 이렇게 밀릴 수가 있죠. 그리고 특히 지금 가장 인기인 듀얼픽스 아이 사이즈 모델이 가장 그 중심에 있습니다. 물론 피드픽스, 어드밴스픽스 다른 모델 독일 라인업도 모두 품절해 있지만 듀얼픽스 아이 사이즈는 계속해서 구매량이 꾸준하기 때문에 특히 이번 저희가 5월 이제 정산편에서도 정리를 하겠지만 굉장히 상위권에 포진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순위가 밀리지 않을까. 그래서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 브라이텍스 카시트를 알아보고 계시다면 구매를 서두르셔야 될 것 같고, 또 뒤에서 빼그 빼레고 쌍둥이 유모차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구매를 서두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빼그 빼레고 제품 중에 일부 컬러는 9월 예약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희 매장 저한테 쌍둥이 유모차 혹시 방문해서 설명 들으셨던 분은 제가 아마 잘 설명 드렸을 겁니다. 이게 더 밀릴 수도 있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었는데, 빼그 빼레고는 이런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자주 품절이 걸렸던 브랜드입니다. 특히 잉글리시나처럼 이탈리아 직생산을 하는 유럽 프리미엄 브랜드인데 워낙에 국내로 들어오는 양 자체가 적겠죠. 쌍둥이 유모차이다 보니까 더욱 그런데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라는 큰 벽을 만나면서 지금 품절이 9월로 밀려났습니다. 뭐 거의 추석에 출산 준비이신 쌍둥이 부모님들은 지금 구매를 예약을 넣어두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빼그 빼레고도 품절 심각하고요. 또 그 다음은 요즘 절충형 유모차에서 가장 핫한 두 개의 유모차죠. 유나 트리브 절충형 유모차와 리안 솔로 유모차 두 제품 모두가 품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두 제품이 요즘 인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물론 입고되는 양이 적은 것도 사실이지만 저희가 5월에 느끼는 게 절충형 유모차 보러 오신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디럭스 유모차, 휴대용 유모차보다 절충형 유모차를 보러 오신 분들이 더 많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였기 때문에 다른 업체나 다른 지점 사장님들과 만남을 가졌을 때도 다들 절충형 유모차 보러 오신 분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너무 인기가 많은 유나 트리브와 리안 솔로 유모차 모두 품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절충형 유모차를 알아보고 계시다면 혹은 유나 트리브 리안 솔로 유모차 알아보고 계시다면 꼭 구매를 서두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유모차 어떻게 궁금하신다면 저 이렇게 영상도 미리 촬영해놨으니까 리뷰편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소소하지만 각종 유아용품 소식을 한번 짚어보자면 젖병소독기에서 해님 4세대 젖병소독기가 출시를 했습니다. 이제 4세대로 출시를 했는데요. 오, 저는 딴 것보다 디자인이
되게 괜찮아요. 되게 고급스럽거든요. 저는 진짜로 제가 육방소독기 봤을 때 딱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디자인도 굉장히 잘 나왔고, 젖병소독기 알아보고 계셨다면 해님 젖병소독기 4세대 제품 한번 검색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 너무 인기 많은 트라이크 제품군들, 저희가 5월 말에 일시 품절이 걸렸었는데요. 특히 저희가 진속군 에픽 시리즈로 찾아왔던 드나 리키 트라이크, 타보 미니 스트라이크가 저번 달 말에 일시적인 품절에 걸렸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입고 해지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굉장히 극소량입니다. 그래서 스트라이크도 금세 품절에 걸릴 수 있다는 점 주의해주시고, 외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건도 저희가 저번 달에 품절에 걸렸었는데 모두 입고 해지가 되었지만, 지금 업체 관계자분들 얘기에 따르면은 혹시 좀 구매가 또 몰리게 될 경우에는 품절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외건을 알아보고 계시다면 외건도 품절 주의해서 문의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또 신제품 출시한 것 중에 와이업 유모차 브랜드에서 5959 하이체어가 새로 출시를 했는데요. 반응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반응이 굉장히 좀 가성비 좋게 편하게 쓸 수 있는 하이체어로 좀 고객님들한테,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다가가고 있는데, 매장에 진열하고 출시한 지 얼마 안 되는데도 반응이 선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이체어를 좀 알아보고 계시다면 한번 와이업 5959 하이체어도 검색 한번 해보세요. 오늘 저희 프로모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프로모션 편은 6월 프로모션입니다. 저희가 요즘에 그래도 너무 많은 관심을 주셔서 지난 프로모션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문의 전화도 많이 오는데요. 일단은 지금 말씀드린 건 웬만하면 6월에만 진행하는 프로모션 드립니다. 물론 연장될 수 있겠지만, 또한 저번 달에 에픽카 듀오 프로모션처럼 인기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조기 종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꼭 주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빨리 받아보실 수 있겠죠? 그쵸? 구독 손해 아니죠?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또 이번 달에 중간중간에 이런 프로모션들이 바뀌거나 추가가 된 부분이 있다면 중간중간에도 계속 촬영해서 빠르게 업로드할 예정이니까요. 구독, 좋아요도 꼭 잊지 말고 부탁드리고, 저희가 5월 달에 너무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그 보내주신 성원만큼 더욱 열심히 하는 베이비플러스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